어제 뭐 오셨어요? 2017년 선풍을 일으킨 웹툰이 있습니다. 수신 씨 작가의 며느라기.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댓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혼 여성들이 특히 통감했죠.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겪어본 또 현재 진행형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반면에 남성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은 그 며느리의 고충 사연을 애써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누나, 우리 동생은 안 그런다고 해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다 비슷한 상황인데. 여자들도 시집 얘기에 급 흥분하다가 자기 친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친정 어머니는 경우 바르고 자신도 올케에게 개념 있게 처신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상한 시집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학원 폭력을 논할 때 자신의 아이,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는 절대 안 그래.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이런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며느라기 문제도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옳죠.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카카오TV 며느라기.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교과서 같은 드라마입니다. 특히 오늘 당장 시어머니가 된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필히 봐야 하는 드라마. 한 장면 예를 들면 주인공 민사린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찜질방 안마기에 누워서 살인이는 눈총을 받는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하십니다. 딸이라면 야멸치게 엄마 끊어 했겠죠. 그러나 며느리는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며느라기 상태니까. 제발 여러분, 아이들이 직장에 있을 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 못 받는다는 톡을 받아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전화 못 받을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런 드라마는 지상파에서 방송되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 좋은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라기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춘기 갱년기처럼 며느리가 시집 식구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며느라기는 사춘기나 갱년기처럼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내 며느리는 딸 같아. 딸 같은 며느리라고 자랑하는 분들 계신데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딸의 장점만을 모아놓고 그걸 딸 같은 며느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딸처럼 퉁명 부리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빈둥거리고 늘어놓고 과소비하고 그래도 딸 같은 며느리라고 예뻐하실까요? 잔소리하시고 화내시고 짜증 부리셨다가는 당장에 손절 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위에게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사위가 우리 아들처럼 하뭉차사 게임하느라고 못 나온다 이래도 사위를 예쁘다고만 하겠느냐고요. 간만 보면 우리 사위도 사위 기인 것 같아요. 우리 집 밥상에서 저 다음으로 엉덩이가 가벼운 게 우리 사위거든요. 우리 사위도 사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애를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5회에 그 민사린의 남편이죠. 무구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엄마하고 딸이 쇼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다. 나중에 살인이도 우리 엄마랑 쇼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살인이가 무구영이에 묻습니다. 너 엄마하고 백화점 가고 찜질방 가고 그래? 당연히 안 가죠. 살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러준 엄마에게도 안 하는 걸 니네 엄마에게 하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대리오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시어머니 생일상 차리기였는데요. 저는 세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평생 생일상 안 차려 먹던 집에서 며느리만 생기고 나면 생일상을 받으려고 할까요? 주인공 민사린도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리게 되는데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서 생일상을 차리라고 권합니다. 며느라기 상태인 민사린이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전날 시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 생일상을 차려냅니다. 밥 먹는 사이사이 뒷정리를 하는 민사린에게 설거지 그만하고 이리와 밥 먹으라고 이런 말들을 해요. 저는 이런 소리 지금 40년 넘게 듣고 있습니다. 이거 다 빈말이에요.
실제로 자신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빈말로 하는 말이에요. 제 친구네는 애초에 아이를 어릴 적부터 엄마가 자리에 앉기까지는 누구도 수저를 들지 못하도록 가르쳤대요. 그 남편이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집안의 중심이 되는 누군가가 나서서 규칙을 만들고 앞장서서 고쳐나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자각하고 며느라기에서 벗어나야 하죠. 백범 선생님 말씀 한 구절을 들려드릴게요.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야, 내 결정이. 민사린의 동서 정혜린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며느라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절날 왜 이런 여자들만 하고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술을 마시거나 자기 일을 보는 거냐? 시어머니에게 형수가 따져 물었죠. 무구영의 엄마는 당황했습니다. 이 무구영이 결혼 전에 민사린을 만나러 가면서 혼잣말을 하죠.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결혼하면 살인이는 다를 거예요. 살인이는 착하니까. 형수 같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남자들의 현주소죠. 형님 혜리는 며느라기에서 스스로 탈출을 했는데 민사리는 이제 형님 목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형님이나 동서들 중에 작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제가 결혼했을 시기에 사촌 시누이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 한 분이 두 가정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집안에 한 형님이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과일을 깎으라고 해요. 사촌 시누는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차려입고 초대를 받아서 가서 밥을 먹다가도 불려나와서 과일을 깎아야 되는 게 며느리의 현주소인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신분이 바뀐 것처럼 말이죠. 웹툰 며느라기에 이어서 B급 며느리가 책으로 또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습니다. 기본은 며느리가 겪게 되는 갈등,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B급 며느리의 저자 김진영 씨는 MBN 예능 프로그램 동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드라마 며느라기를 보고 나니까 같은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 화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치미에서 김진영 씨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중장년층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틀린 소리가 아니다. 맞는 소리이긴 한데 뭔가 불편하다. 불쾌하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그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거든요. 뭐 편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벌려놓은 느낌이었어요. 반면 드라마 며느라기의 작법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웹툰보다 보다 쉽게 조근조근 설명하고 있어요. 살인의 시어머니는 평생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그게 다 팔자 소관이려니 하면서 힘겹지만 기꺼이 해왔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제사를 대물림할 순간이 왔는데 큰 며느리는 왜 남의 핏줄끼리 제사를 모시느냐 하고 반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살인이는 갈등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인이가 자각을 하고 며느라기에서 서서히 벗어나야죠. 그리고 살인의 시어머니인 기동 씨 이분이 이 불합리한 대물림을 내 선에서 끊겠다 결심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아버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집안이 바뀌고 집안이 각자 바뀌어야 세상이 달라지죠. 세상이 달라졌는데 시아버지만 요지부동. 이거는 뭐 비극의 시작인 거죠. 제가 자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도무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그 사돈댁 어른들,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분들인데요. 아들이 둘인데 이분들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늘 배려하고 그리고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도 이견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늘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 며느라기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같은 게 있을 리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 며느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사돈 어르신들처럼 처신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그릇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간장종지만한 그릇이어서 드라마 며느라기를 보면서 새삼 또 다짐합니다. 우리 사돈어른 따라잡기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며느라기의 OST 섬은 선우정아 씨가 불렀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데 며느라기 상황에 놓이신 분들 보면 이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눈물이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며느라기일까요? 저도 눈물이 났거든요.